총선에서 약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야 지도부로서는 처음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여야 충북 당선인들의 목소리 내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도 하며 살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 대표는 충북 도민의 기대와 격려는 선물이 아닌 숙제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새누리당 충북 당선인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충북 당선인 5명은 대전 충남 당선인들과 모임을 갖고 당 지도부 구성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역할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충청권에 대한 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청의 목소리가 중앙에서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보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3명도 내일 해단식에서 지역 현안을 수렴한 뒤 다음 주쯤 따로 모임을 갖고 당 지도부 구성 논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총선 이후 한층 위상이 높아진 충청을 향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